뭡니까? 과연? 이거 뭐야? 우와! 신박한 아이디어. 신박기에? 신박. 우와! 이거 완전 인색적인데? 야, 이 정도야? 이야,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요? 세훈이? 세훈이? 설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빨리 뜯으세요. 빨리 뜯으세요. 아, 호연주 정말. 빨리, 아니, 저 성결이 오늘 문제가 많아. 왜?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날. 그날이야. 그러니까 빨리 빼세요. 진짜. 갈게요. 신박한 아이디어 식당.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수경재배 음식. 우와. 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수경재배 음식. 수제비? 그러니까 수제비. 수제비, come on. 자, 수경이 물에서 재배. 술에서? 술에서 아니고 물, 물에서. 물에서? 오케이. 화났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화낸 거 아니에요. 동의를 구한 거지. 저 알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그러니까 물 속에서, 그러니까 물 속에서 이 주인님이 헤엄쳐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냥 물에 담궈서 재배하는 거야.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소민이도 알긴 하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야. 제대로 모르는 거야. 이수법하지. 이거는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이런 거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요. 아니 없으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 자, 두 번째. 솔로들을 위한 프렌치 한식 코스, 혼밥 다이닝. 프렌치 한식 코스 요리. 코리아의 약간 이게 좀 찝찝하다. 프렌치 뭐가? 한식. 프렌치면 프렌치고 프랑스 가정식이면 가정식이지. 왜 한식을? 예리한 척하지 마. 예리한 척하지 마. 오빠! 야, 맞아. 예리한 척하지 마. 자, 세 번째. 식탁에 펼쳐진 아트. 매핑? 매핑이 뭐예요? 이거 있어. 나 이거 전시회 갔다 봤어. 진짜? 왜냐면 카페에 갔는데 발열분 척하지 마. 오빠! 왜? 언니. 근데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여긴 진짜 아니야? 진짜 같아. 아, 근데 가짜 같아. 근데 나는 이게 뭐. 아니, 만들었어 같아.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냥 이거 그냥 갖다 걸어놓은 것 같지 않아요? 아, 근데 여기 너무 가짜 같은 게 왜 이렇게 심플하지? 야, 근데 이거는 중간중간 인기가 있잖아. 이거는 할 수가 없어. 돌도 그렇고. 인기가 껴 있잖아. 그러니까. 리얼, 이건 리얼이야. 이렇게까지 만들어? 와. 따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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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따뜻하다. 키운 지 얼마 안 됐어. 너무 오, 다 너무 모종이잖아. 먹을 게 없잖아 지금. 크면 다 따지 않았을까? 이거 너무 수상해. 이상해. 너무 좁아. 너무 적어. 너무 심플해. 근데 가짜 같진 않은데 여기. 나 왜 가짜 같지? 그치? 오빠 나 보호해요? 여긴 가짜 같진 않아. 오빠 나 보호해요? 여긴 가짜 같진 않아. 나 보호해요? 보이지? 너무 잘 보여요. 아니, 이 색깔이 비슷해. 잘 보여. 어? 잠깐만. 오? 어? 잠깐만. 오? 어떻게 떨어졌어? 야, 돌이 갑자기 떨어져? 오? 야, 너무 붙인 거 아니냐, 이거?
돌이 갑자기 떨어졌다? 그럼 이거는 그리고 테이프 있어. 야 이거 100% 아니야. 자몽 먹어봐. 자몽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깜짝 놀랄 거야 자몽. 거봐. 전체적인 음식 분위기가 응. 급조한 느낌이 아니야. 오 이거는 어, 이거는 하루아침에 나올 수 없어. 오빠. 조금 좋아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우와 오믈렛 만든 거 보니까 이건 정말 진짜야. 이게 약간 전문가의 손길이야 진짜로. 그지? 네. 그거 혹시 느껴져요? 채소가 풀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네. 풀냄새를 느껴요? 풀냄새를 느껴요? 누나도 안 느껴지죠? 야, 여기는 생각을 얘기를 못하는구만. 어? 아니,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얘가 뭐라 그러고. 이게 이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야채를 수경재배로 직접 안 키우고 사다가 만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구분하기 쉽지 않잖아.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쟤네 거 엄청 어, 맛있겠다. 어머, 맛있겠다. 화려해 보여. 예뻐, 예뻐 심지어. 이런 거를 여기서 재배한 건가요? 제가 재배한 풀을 좀 먹어보고 싶은데. 아, 위에 올라온 가니시라던가 샐러드는 다 직접 재배한 거예요. 이거 다? 네네네. 그리고 위에 올라온 건 보리쌀인데. 보리쌀이요? 네, 크레페, 오픈 크레페라서 같이 칼로 썰어가지고 네, 크레페랑 오렌지랑 같이 넣어서 드시면 네, 맛있습니다. 와, 여기 너무 맛있다. 그거네. 스킨 내가 모르겠는데 그게 오빠의 직업인 줄 몰라. 그냥 진짜 사람 쓸 수가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야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오빠. 여기서 많이 먹으면 안 돼. 오빠, 오빠가 제일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오빠, 오빠가 제일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이 너 지금 나 못 본 것 같은데? 아, 진짜? 우리 앞에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요? 네? 아니, 내가 봤거든, 여기. 근데 날 봤다고? 잠깐만. 쉽지 않잖아. 잠깐만. 그러면 뭐. 지금 문 앞에서 택배를 받으시는데? 응? 연출, 연출. 저거 다 연출일 수도 있어. 아니 타이밍에? 와, 1인 다이닝? 와우! 어, 너무 대박. 행복해. 대박, 1인 다이닝이라고? 오, 너무 예뻐. 혼자 여기 앉을게요. 오빠 내 옆에 앉아. 너무 예뻐요. 어? 1인 다이닝이야? 1인 다이닝이야? 오빠, 빨리 앉으세요. 와. 1인? 저기에요, 오빠, 저기. 오빠 자리 저기에요. 아니, 1인이라고? 1인이라고. 야, 독서실이야? 오빠, 오빠. 재석 오빠 지금 엄청 충격받아 있어. 재석이 형 충격 엄청 받았어. 예리한 척하고 있어. 너무 웃겨, 지금. 예리한 척. 오면서 레이저 나와, 레이저. 오빠, 오빠 혼자 1인 방송 하시는 것 같아, 거기 앉아 계시니까. 어, 별풍선 써야지, 별풍선? 갈게. 아, 근데 여기 수상해. 이 테이블 세팅이 아무리 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했다고 해도. 야, 너무 가장 이게 티는 게 너무, 너무 웃기지 않아? 그치? 아까 그래서 또 그래서 또 맞아. 이게 그래도 만나시기도 맞아. 하고 갑자기 이게 너무 티나는 게 웃기는 거야 내가 지금 보란 듯이 여기 신고증이 여기 딱 하니 여기 딱 있고 너무 빳빳하지 않아 메뉴판도? 근데 메뉴판은
좋은데 이런 재질로 많이 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연출의 느낌이 나는 좀 강하다는 거지. 이런 거 이거. 이거 지금 연출해서 붙인 거거든. 아 조용히 해! 아 조용히 해! 저걸 누가고 연출을 뭔지를? 야 근데 상엽이 되게 조용히 얘기했어. 나 그리고 형 지금 명치 맞았어요. 오빠 울지 마, 오빠 울지 마. 상엽이 왜 1인으로 했을까? 왜? 왜냐면 코스는 혼자 못 먹잖아. 2 이상이잖아. 아 그치. 코스는 혼자 와서 먹지 못하니까. 아니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 1인 다이닝이나 1인 식당이 요즘 그 유행한다고 해서. 1인 고깃집도 있고. 있어 있어. 아 그걸 노렸네. 그럼 제작진분들이 그걸 노렸네. 근데 이제 프랑스 음식을 혼자 가서 먹기는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 그치. 이게 뭐 퓨전이긴 하지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 거지 또. 아, 그래서 더 이게 그치? 미치겠어.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 들어. 아,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 이게. 진짜? 아, 일단 사장님 한번 모셔보자. 네네네. 사장님!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어, 두 분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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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치 한식 솔로 다이닝 구호를 운영하고 있는 윤 셰프입니다. 서빙 담당하고 있는 베너라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릴리오나. 아우, 비가 또 이렇게 오냐. 비가 오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내가 어떤 년이 고가. 분위기를 아, 진짜.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내가 어떤 년이 고가. 비슷하지? 갈게요. 네. 고고. 그래도 이렇게 비가 와도 우산 하나를 쓰고 한쪽 어깨가 젖어도 그지? 사랑하고 싶다. 한쪽 어깨가 사랑하고 싶다. 나 근데 나오는데 아, 딱 보니까 저기 가짜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집이요? 사장님들 따님하고 그 어머님이 오셨잖아. 네. 내가 어떤 년이 고가 같아. 어, 애기다. 어, 저거 굉장히 연출된 느낌이 팍팍 드는데 할머니세요? 언니, 어머니세요? 할머니. 오, 너무 자랑스러워.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아, 그러니까 내가 딱 거기서 좀 여기 진짠가 생각한 게 그거지. 낯설어 하질 않는 거야, 어린이가. 호미, 언니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언니 안녕. 나는 그게 너무 약간 이상했던 게 꼭 그 타이밍에 내려왔어야만 했나. 또 한편으로 아니,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그, 아, 진짜? 그리고 확실한 거는 그 애기랑 그 엄마랑은 어. 엄마 같아. 어. 닮았어, 닮았어. 많이 닮았어. 그 외국인 엄마? 어. 프랑스 분. 어, 깜짝이야. 그래서 이거 비키면 안 된다고. 그래. 아. 와우. 이거 뭐야? Is... Oh, here we go. Here we go. 이거 참, this is cool. This is very cool. 야, 신기하긴 하다. 와, 접시가 너무 예뻐 보인다. 아, 자, 여러분.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Cheers. 자, 건배사,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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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 나 좋아해. 어, 되게 고급진 척해. 어, 되게 고급진 척해. 이런 느낌. 아, 손가락 봐. 오빠 손가락 올리고 봐.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해요.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를. 어, 뭐야? 뭐야? 또. 우리가 자꾸 지금 의심하니까 지금.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그릇이야. 어, 이거 뭐야? 어, 야, 뭐가 나오네, 막. 우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엽다, 진짜. 야, 신기하긴 하다. 그러니까. 아, 스프. 그지? 예. 네. 아, 스프 나오네. 아, 스프 영상을 나. 보니까 또 마음이 또. 아, 다음 날 너무. 스프 너무 맛있는데? 어? 와. 어? 뭐야? 오~
와, 광화문 CS. 하겠어. 아, 취향 저격이야. 아, 취향 저격이야. 노고래야? 왜 뭘 탔어, 애기가? 너무 좋아. 어, 던졌어, 애가. 얘가 던졌어. 블루베리. 블루베리 던졌어. 아, 그러니까 중간중간 음식 나올 때 이런 퍼포먼스들이 있구나. 빠져든다, 진짜. 우와. 근데 음식. 스프네. 지금 스프 나온다. 아, 그러네. 와, 대박. 아, 너무 재밌어. 내가 지금까지 나보다 많이 먹어보진 않지만 먹어본 것 중에 최고네, 이게. 네. 또 그 말 나왔다, 최고라고. 그 말 하면 안 돼. 잘 드신다. 난 벌써 다 먹었어. 얼마 안 돼, 이 사람아. 알겠네, 이 사람아. 앉아 먹어볼게요. 어, 갈릭이야, 갈릭? 맛있어. 네. 와, 관자의 불향이 적절하게 나면서 갈릭 소스 향이 나. 근데 나는 오히려 이게 음식이 너무 맛있는 게 또 이게 허점 아닐까? 음식 너무 맛있어. 이거는 내가 먹어보기로는 좀 고급스러. 이건 지나치게 고급스러워. 맞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엄청난 전문가를 섭외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 이거는 거의 지금 그래. 호텔급이야, 음식이. 그래. 투표 결과 발표합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흥미로운 사실은 네. 1번, 2번, 3번 다 선택했어요. 다 있어요? 나 혼자 3번이에요. 자, 3번은 유일하게 한 명, 오나라 씨. 야, 근데 너 맞으면 너 혼자야. 아직 몰라, 언니. 모르는 거야. 우리 다 틀릴 수도 있어. 언니가 맞추면 언니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 진짜. 2번 할 걸. 여러분이 입맛을 맛있더라고. 야, 이거 이게 중요하다. 근데 너무 맛있는데요? 아, 근데 맛있더라고. 누가 만든 거야? 뭐 멋있는 거지? 진짜 셰프님인가 봐. 저는 이제 13년 차 동료의 셰프 정수진입니다. 아까 웍질이 장난 아니었어. 어? 그래, 뭐야? 사람. 아, 이분이랑 와이프인가 봐. 안녕하세요. 뭐야? 아, 아빠인데. 아니, 처음 봤네, 오늘. 아, 처음 봤네. 다 초면이야. 나 몰랐어. 진심 애기도 연기한다고? 아니, 어머님이랑 너무 닮았던데. 오 마이 갓. 아, 뭐야? 와. 어린이 모델이래. 저봐, 아내분은 쟤가 모르는 사이였다. 아예 모르죠. 그니까! 나 진짜. 어머. 처음 만난 가족이야? 정말이에요. 아, 대박이네. 내 남편이. She's so pretty. 너무 예뻐. 와! 저봐, 내가 모델 같다 그랬잖아.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야.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야.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이 금감을 얻어가네 또. 여러분, 오늘도 저는 기대에 부응했어요. 아, 언니 맞춤 이제 서운할 것 같아요. 맞아.